선생님 아르바이트 뭐 해보셨냐고요? 그러니까 저요? 예. 저는 가르치는 거요. 선생님 여기 해봐도 아니 꼭 알바를 그런 거밖에 안 해봤어요. 쌤 죄송해요. 지금 정말 끝나고 나서 제가 잠깐 나와봐 진짜 안 되겠어. 선생님 뭐 해보셨어요? 아 저도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어.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나 그런 일 많이 해서 아, 민숙쌤 화가 나셨다. 화를 안 나게 아, 가르치는 거 말고 다른 거 그거 말고는 알바는 안 해봤어요. 뭐 이런 나 그래요? 그 알바는 날들 가르치는 거 많이 봤어요. 선생님이 뭔가 특별한 선생님 뭐 해보셨어요? 저는 다 해봤어요. 뭐요? 아. 저는 뭐 가르치는 건 물론 해봤고 저는 그 예식장에서 아 서빙 아니요 우와, 이거 그럼요? 붙여주는 거 이거 신랑층 아. 신분증 거 이거 붙여주는 거 그것도 해봤고 음악 트는 것도 해봤어요. 빰빰빰 빰빰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피로연 가가지고 신나시고 아, 케이크 자를 때 나 쌤 DJ 해보셨다는 줄 알았네. DJ 하셨다는 줄 알았네. DJ 해봤는데 그래서 맞아 이상한 것도 많이 봤어요. 거기서 신부가 도망가고 막 이런 것도 너무 극적이다. 너무 극적이다. 아니 그리고 신부가 도망가보다 더 슬픈 거는 저기 뭐죠 신랑이 도망갔어. 그래서 신부가 하염없이 울어요. 와. 근데 그 와중에 손님들은 와서 밥을 먹는다? 나 같은 사람이지. 나 같은 사람. 와. 그것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저거 이것도 해봤어요. 가발해라고. 이거 박수 쳐주는 거. 방청객. 와 진짜요? 대박. 그 너무 신기하던데. 방청객 아르바이트하면 그 재미없는 강의 같은 것들 있잖아요. 아 재미없는 강의. 그런 데나 돈 주는 거예요. 아. 뭐 콘서트는 이런 건 안 주고 앞에 가서 이거 하는 거잖아. 이거 있잖아. 얼마나 액션이 커야 되는데 그래 다시 불러줘요. 그거 다 안 불러줘요 또. 액션 안 크면 안 불러줘요. 이렇게 해놓고 딱 끝나면 이렇게 딱 불러요. 그래서 다음에도 오라. 대박이다. 근데 그런 거 안 하면 안 불러줘요. 그럼 얼마나 제가 크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. 이상한 거 많이 봤어요. 다 하게 돼요. 다 하게 되는데. 저는 이상하게 알바를 다른 걸 해보고 싶었는데 늘 과외 알바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알바를 또 영어니까. 네. 영어니까 할 시간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전 과외 알바 1시까지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. 1시 시험 기간에. 그거 돈만 벌었다는 거잖아. 예? 근데 그게 1시 하잖아요. 그럼 지하철 끊겨요. 택시 타고 가요. 그럼 그날 남는 게 없는 거야. 그래서 그만뒀잖아요. 이거 아닌 것 같다. 아 미치겠다 진짜. 진짜 힘들어요. 저도 해보고 막 해서 주말에도 해보고 힘들어요. 힘든데 분명히 그 힘든 거를 넘어가잖아요. 그러면 추억이 되고요. 지금 저보세요. 저보세요. 그냥 옛날에 그런 거 했었으면 웃잖아요. 맞아. 그러니까 성공하시면 됩니다. 지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넘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좋습니다.